나이가 들수록 또그 나이에 맞게끔 많은 이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나오세요. 중년이 넘어도 노년이 넘어도 그때그때 맞게 참 금전도 떨어지지가 않을 거고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태극신녀입니다. 네, 선생님 반갑습니다. 사주만 드릴 거예요, 선생님. 네. 네, 이름은 안 알려드리고 사주만 드릴 건데 어떤 분일 것 같은지 선생님께서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1982년생이고요. 1982년생. 네. 음력으로 6월 15일입니다. 6월 15일생. 이분은 재능이 굉장히 많으셔요. 네. 재능이 굉장히 많으시고, 여러 가지 방면으로, 뛰어나세요. 좀 예술을 하시면 안성맞춤이시고, 무용 쪽이나, 춤이나 무용이나 똑같죠. 그 다음에, 말하는 연극. 한 가지 재주가 있으시지가 않아요. 여러 가지. 이분은 지금 39살인데, 거의 보면 9수에는 뭐안 좋다고들 하시는데 이분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. 앞으로도 창창대로고요. 창창대로고 남들이 막 이뻐라, 여성분이니까 굉장히 이쁘다, 이쁘다, 이뻐라, 이뻐라 하세요. 그리고, 근데 지금 중년으로 넘어갈 경우에도 이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런 게좀 거의 줄어드는 사람들도 많잖아요.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나이가 들수록 또그 나이에 맞게끔 많은 이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나오세요. 이렇게 감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. 사랑스럽다. 네, 선생님, 이분 제가 공개를 좀 해드릴게요. 네. 네, 이분이 누구시냐면, 네. 전미도 씨예요. 선생님, 혹시 아시나요? 정미도요? 전미도 전 씨라고. 전 전미도? 네, 전미도 씨라고. 이 이름이에요? 네. 미도? 배우거든요, 선생님. 아, 네. 처음 들어보네. 네. 전미도? 요즘에 이제 굉장히 핫한 드라마,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드라마가 있는데, 선생님, 드라마도 안 보시죠? 원래 안 보는 성격이지만 요즘은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네. 거의 뭐 TV는 뭐 리모컨 만져본 지 기억도 안 나요. 좀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좀 있을까요? 이분이 좋게 말하면 좀 팔색조라고 하죠. 네. 이제 연예인이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팔색조, 양파. 까면 깔수록 벗기면 또 있고 벗기면 또 있고 네. 팔색조는 막말 그대로 네. 이 매력이 여러 가지예요. 여러 개라도 바꿀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분이 성격을 그냥 스치는 대로 딱 느끼는 보면은 그런 반면에 또 혼자 외로움을 많이 타세요. 활발하고 이러진 않다 그러세요. 혼자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좋게 말하면 입이 무겁다. 네. 그리고 이제 연기자시라니까 아까 그 팔색조라는 게 캐릭터라고 하네. 캐릭터에 맞게 소화를 하시는 분이다.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중년이 넘어도 노년이 넘어도 그때그때 맞게 참 금전도 떨어지지가 않을 거고. 네, 선생님, 오늘 첫 촬영인데, 네. 또, 네, 긴장 많이 하셨을 텐데, 오늘 정미도 씨에 대해서, 네. 네, 요목조목 잘 살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. 다음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선생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